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나라 노동자 천국이 되는 게 아니냐고. 그 말을 들으면 저는 80년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생각이 납니다.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사회주의자고 좌파 정부인데 그때 진짜 제가 피부로 노동자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대학은 도서실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정확히 6시 15분 전 5시 45분에 도서실 직원이 와서 짐을 챙겨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분이 남았으니까 6시까지니까 더 공부하면 안 되냐니까 프랑스 직원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6시에 내가 퇴근해야 되니까 네가 15분 전에 나가야지 그새 짐 챙기고 내가 6시에 정확히 칼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거보다 더하게 열받는 케이스도 제가 많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9시에 문 닫는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사러 갔다 9시 한 5분 전쯤에 이렇게 줄에 섰거든요. 계산대 앞에. 그러다 이제 제 순서가 딱 됐는데 시계가 9시를 땡 쳐요. 그럼 딱 계산대 문 닫고 직원이 이렇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9시 5분 정도부터 기다렸잖아. 그럼 나까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프랑스 계산원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9시까지 내 근무야. 그건 당신 사정이야로 갚아버립니다. 그 국영전력회사, 우리나라 한전 같은 데가 한겨울에 파업하면서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파리는 되게 이제 전기를 히팅을 많이 하는데 한 1~2주 붕붕 떨면서 파리 시민이 지내고요. 심지어는 경찰도 데모합니다. 샹젤리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되면 또 다른 경찰이 막아요. 제가 느낀 게 이런 나라는 확실히 망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안 망하잖아요. 가만히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다음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불란서는 굉장히 우수하고 국가에 대해서 헌신적인 엘리트 관료가 이끌어 나가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랑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폴레옹이 맹인 겁니다. 유명한 게 폴리테크닉이 이제 나폴레옹의 포병장교인데 포병장교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병장교를 양성하게 맹인 게 폴리테크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A, ENA, 국립행정학교라는 이야기는 한국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이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가는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 졸업하면 우리나라 고시에 붙는 것보다 더 좋아요. 정부든지 공기업든지 아무데나 좋은 데 골라서 갑니다. 더 그 심한 거는 애나 마피아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어떤 요직에 있다. A라는 요직에 있다. B로 가면 그 자리를 그 자기 동료나 후배한테 애나 후배한테 그냥 물러줍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난리 나죠. 특정 대학 출신이 어떤 요직을 독점하면. 근데 이상하게 불난 사람은 그걸 놔두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불란서 국민들은 관료 조직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물론 관료 조직이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얼마나 관료에 대한 그 신뢰가 그 깊은가는 피부로 느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공무원 하면서 해 훈련 파견하고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파리에서 아파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그 중개업자한테 서류를 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개업자가 여지배인이었는데 제가 가서 물으면 불어로 빠장꼬 영어로만 not dead 아직 그 아파트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하루는 서울에서 장관이 오셔갖고 샤를로 드골 공항에 갔다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중개업자한테 갔거든요. 물론 장관이 오셨으니까 이제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날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너 넥타이 맸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서울에서는 공무원이었는데 그 장관이 오늘 오셔서 이렇게 넥타이 맸다니까 무시완 그러면서 너 왜 한국에서 공무원이었던 얘기 나한테 안 했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서류 꺼내서 아파트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그래서 저는 약간 정신이 멍했거든요. 야 이거 공무원은 특혜 아닌가? 공무원 이렇게 잘해주네 하는 게 이제 이상하게 느꼈는데 이게 불란서 현실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잘 가는 이유가 불란서도 되게 이렇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더라고요. 3분의 1은 좌파예요. 3분의 1은 우파입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3분의 1 공무원이 중도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 때마다 아주 절묘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너무 좌파 정권에 힘을 실어주지도 않고 장기 집권을 절대 허용합니다. 우파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버스가 갈 때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서 가는 식으로 이게 좌우가 균형되게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도표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좌파 정권이 잡으면 좌회전합니다. 이 배나 버스가 좌회전하는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친노조적인 정책을 쓰죠. 그리고 이렇게 정부 재정을 풀어서 이렇게 복지 혜택을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선거에서 불란서 국민들이 절대로 좌파를 오래 집권하게 안 해줍니다. 우파가 가면 친기업적인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 재정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복지 혜택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싫어하죠. 그럼 또 좌파 찍어요. 그럼 좌파는 어떻게 좀 퍼질라 그러고 이렇게 노동자 정책을 쓰면 또 이 불란서 국민들이 야 이러는 나라 망하겠다 이렇게 좌우 선택을 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가 권력이 공무원들을 신용화 시키려 그러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아주 이념적인 어떤 국영화 문제나 어떤 복지 노동 정책 정도는 건드려도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경제 정책 기술 개발 정책 사회 정책 같은 거는 관료 조직이 소신을 갖고 쭉 직진해서 프랑스의 번영을 가도록 권력이 놔둡니다. 한 가지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우수한 관료 조직을 자기 정치 권력의 신용화라 시켜갖고 어떤 막 좀 휘저을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란서가 노동자의 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번영하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잠깐 노동자의 천국이 되면 잘못하면 망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망하냐? 간단합니다. 포퓰리즘의 국민들이 노란하면 간단히 망합니다. 선거에서 이렇게 무상 복지, 무상 퍼주고 막 돈 공꼬로 주는 그 무책임한 정권이 줘서 계속 그런 사람 뽑아지면 확실히 망하죠. 두 번째, 집권 세력이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국민과 관료 조직을 이간질시킵니다. 불신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래야지만 관료 조직을 자기의 권력의 신여로 만들고 마음대로 국가 재정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을 적폐청산에서 몰아붙이면 공무원들이 기가 죽거든요. 그러면 그래갖고 그러면 자기들이 권력의 신여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이렇게 표를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는 불란서는 이렇게 버스가 좌회전했다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그렇지만 결국 갈 지점은 갈 길은 가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가 만약에 좌파가 장기 집권을 허용하면 버스가 이렇게 하는데 왼쪽은 낭떠러집니다. 장기 집권을 하다가 보면 퍼주고 무상 복친 근로자 정책인데 낭떠러지면 떨어져요. 버스가 너무 좌회전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요. 그게 받을 수 있는 게 국가 재정의 파탄이죠. 그래갖고 이 포퓰리즘에 노란하고 좌파 그런 거를 장기간 집권을 허용하다가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그리스 뭐 이런 나라가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똑같이 또 너무 우파만 이렇게 이 지원해갖고 장기 집권해도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애가 필리핀이죠. 근데 마르코스에는 멍청한 우파 지도자를 만나고 국민들이 그거를 견제 못해갖고 쭉 나가다 우파 장기 집권하고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파 장기 집권하고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있죠.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애죠. 싱가포르 이강렬 수는 완전히 우파하고 확실히 우파하고 독재입니다. 그런데도 나라는 경제는 번영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군사 독재고 우파였죠.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렇지만 산업화에는 어떤 보너스를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가 영국 국민들이 그 70년대 노동당은 당연히 친노조 정책을 해갖고 막 장기 집권을 허용해 줬거든요. 영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영국 기업이 다 탈출해 버렸어요. 비즈니스 하기가 힘드니까. 그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영국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1980년대 이제 보수 정권 대처 수상이 들어와서 구조 조정을 아주 하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걱정하는 거는 프랑스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프랑스는 이미 선진국이 되고 나서 노동자의 천국이 왔어요. 그리고 어떤 국내 정치 시스템에서 절묘하게 국민이 선택을 해갖고 이제 잘 번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안 됐거든요. 근데 노동자의 천국은 너무 일찍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는 기업인이 없으면 노동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일자리를 남겨줘야지 노동자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보면 그 영세 소상공인도 있고 실업자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 못 찾고 마음고생하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된 직장을 가지고 정치 권력하고 결탁한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기업인, 노동자, 영세 소상인, 직장을 찾는 젊은이 모든 사람이 해피한 나라가 돼야지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그 천국의 낙원이 되는 겁니다.